발매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K-POP 아이돌의 모든 것. 팩트 인스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연말을 앞두고 K-POP 가수들의 컴백이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네. 네. 자, 먼저 팩트인스타의 얼굴들이죠.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뷰TV의 박영훈 기자,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오늘 뭐 옷자랑을 무지했어요. 저스틴 네. 팀브레이기 뭐 입었던 옷이라고. 예, 껍데기라고. 예, 예. 아니, 오늘 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또 입동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날씨가 추워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스튜디오는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선샤인 씨가 오셔서 이름만큼이나 되게 많이 따뜻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네. 저 박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그 간판, 제목 다 그 네. 이름 따라간다고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자, 11월의 아이돌 레이처의 선샤인.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 11월의 아이돌. 이제 또 팩트 인스타를 따뜻하게 해주는 네이처 햇살 같은 막내 선샤인입니다. 아, 예. 예전에 KC 선샤인 밴드라고 되게 유명했던 그 밴드가 있는데, 아우, 야. 선라이징이에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름으로 아, 따뜻해지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저 선샤인 내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요 앙고라. 이거 좋아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부의 상징입니다. 앙고라. 앙고라 장갑도 앙고라. 유행했었고, 겨울 되면 뭐 많이 끼고 다녔거든요. 야, 너 그 장갑 앙고라니? 예, 예. 네. 오늘은 또 예쁘게 입고 왔네요. 네, 네. 그 지난주에 예. 또 첫 방송을 했잖아요, 우리 선샤인 양이. 네. 멤버들이 첫 방송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멤버들은 사실 되게 첫 방송 보고 아 역시 잘했다, 다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이제 직원분들께서 꼼꼼히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약간 긴장하게 보여서 좀 아쉬웠다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엔 좀 더 잘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오늘 약간 잔뜩 약간 힘 주고 왔습니다. 뭐 살면서 약간의 뭐 긴장 뭐 좋죠. 네. 예. 자, 박영 기자 선샤인과 함께는 오늘도 또 예, 네. 팩트 인스타 예, 힘차게 한번 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한 주간의 화제의 K-POP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위클리 핫돌.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측정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국의 소속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국이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5인조 걸그룹 피나피아가 데뷔 앨범 뉴 스타트 쇼케이스를 가졌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피나피아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지난 5월 갑작스러운 해체로 아쉬움을 더했던 그룹 프리스톤의 멤버들인데요. 네, 민경입니다. 저희 그룹명 히나피아는 하이 뉴 어메이징 유토피아의 줄임말로 저희가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서 떠난다는 그런 의미와 포부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마음이 맞는 멤버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늘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다시 데뷔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나피아에서 유일하게 오디션으로 발탁된 바다는 언니들의 앞선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아무래도 언니들이 데뷔를 했었으니까 저는 방송에 처음 나가는 거여서 모르는 점도 많고 미숙한 점이 많은데 언니들이 그런 조언들 많이 해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야심차게 선보인 이들의 타이틀곡 드립 무대 잠시 만나보실까요? 드립이 이렇게 떨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더 강렬하게 드립, 드립, 드립. 좀 더 성숙한 컨셉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마 이 음악의 연장선으로 앞으로 트렌디하고 멋있는 그리고 걸크러쉬한 음악을 주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식어로 얻고 싶은 얘기는 히나피아 언니들이라는 퀸 히나피아 언니들. 네. 강렬한 걸크러쉬로 새로운 시작을 알린 히나피아의 도전! 팩트인스타도 응원할게요!
지난 18일 미니 앨범 Follow Find You를 발매하고 화려한 복귀를 알린 몬스타엑스. 하지만 멤버 워너가 데뷔 전 채무 불이행, 대마흡연 의혹 등 컴백 5일 만에 팀을 떠나게 됐죠. 여기에 멤버 현우는 사생활이라고 주장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소속사 측은 해당 사진이 불법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뜻하지 않은 악재가 겹치면서 몬스타엑스의 컴백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걸그룹 밴디트가 싱그러운 라틴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5월 드라마틱 활동 이후 6개월 만인데요. 포커스 포커스 때는 데뷔인 만큼 좀 싱그럽고 밝은 모습을 보여드렸었다면 이번은 조금 더 파워풀하고 안무와 라이브가 돋보이는 그런 점이 조금 그런 점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 덤을 비롯해 총 6곡으로 구성된 이번 앨범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당당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밴디트의 든든한 지원군, 소속사 선배 청아는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이렇게만 연습하고 나가면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곡 자켓이나 이런 티저 영상 보고 너무 예쁘다고 응원 많이 해줬어요. 더불어 밴디트의 야심찬 이번 활동 목표까지 들어보시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번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신인상의 기회를 한번 더 노려보고 싶습니다. 파워 퍼포먼스는 기본, 청순은 덤, 밴디트의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야, 그나저나 우리 저 박 기자가 이 리딩한 사이에 뭐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선샤인 때문에 리딩 소녀예요. 너무 TV에서. 잘해요. 예, 예. 야, 끝나네 진짜로. 이렇게 잘하는 사이. 지난주에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네. 어떻게 뭐 저 아나운서 쪽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뭐 이거 받고 하시다가 잘 되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아이돌도 하고 아나운서도 하고. 최초로 가는 거야.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그럼요, 가수하면서도 뉴스 하는 거야. 할 수 있죠. 그럼 그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스틴 팀버레이크. 예. 예. 야, 밴디트. 진짜 네. 반갑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이렇게 저 광이 나네요. 지난번보다도.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또 계속해서 소식 이어 드릴게요. 이번 주 K-pop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 순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제작을 담당했던 프로듀서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 5일 법원은 그 엠넷의 프로듀스 X101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모 PD와 김모 CP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방송된 프로듀스 X101 마지막 생방송 경연 직후 최종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네. 결국 순위에는 이상이 없다던 방송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일부 시청자들과 탈락 연습생들의 팬들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경찰은 제작진을 비롯해 엠넷 채널 계열사인 CJENM과 문자투표 보관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고 순위 조작 정황 등을 잡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관련 그 소식들을 이제 다루어 봤었는데 네, 맞습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진짜 그 사실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실망을 진짜 금치 못하고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 종료 후 그 프로그램 제작진과 소속사의 그 유착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찰은 안모 PD가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그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수십여 차례 뭐 걸쳐서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상황이 뭐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단순 접대만 받았을까라는 의구심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지난 수요일에는 구속된 안무 PD가 프로듀스 X101 외에도 지난해 일본 아이돌과 연계했던 그 프로듀스 48도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네.
경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현재 프로듀스 시즌 1부터 4까지는 물론이고 아이돌 학교 등 엠넷에서 방송된 모든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국민 프로듀서라는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 공정한 기회를 가치로 내걸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실상은 일부 제작진의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 뭐 출연 연습생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는 큰 상처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 나아가 K-POP 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 사상 초유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네. 당장은 프로듀스 48을 통해서 결정된 그룹이죠. 아이즈원의 11일 컴백 쇼케이스가 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또 프로듀스 X101을 통해 결성된 X1도 현재 이렇다 할 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프로그램 순위 조작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그 탈락 그 연습생들이 이제 주목을 이제 받고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또 이번 주에 두 팀이나 이제 컴백을 한다고요? 네, 업텐션 출신의 이진혁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요. 이진혁은 프로듀스 X101 당시 마지막 방송에서 최종 순위 11위로 아쉽게 탈락해 프로젝트 그룹 X1 멤버가 되지 못했던 당사자입니다. 네. 하지만 그가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줬던 긍정적 이미지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후 방송가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졌는데요. 각종 화보 촬영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4일에는 솔로 데뷔 쇼케이스를 열었는데 당시 이진혁이 밝힌 소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솔로로 데뷔하게 되었는데 첫 데뷔인 만큼 정말 신인의 마음 갖고 더 열심히 하는 진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 줄도 몰랐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몰랐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값지다는 걸 아직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때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진혁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시간이 되게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네, 전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탈락이 더 큰 기회로 이어진 거잖아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진혁은 그 I Like That이라는 그 곡을 들고 솔로 가수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업텐션 때와는 또 다른 그 솔로 뮤지션으로서의 그 다채로운 매력을 살려내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참 그 이진혁 씨를 보면서 이제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건강히 잘 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듀서 101을 통해서 또 이름을 알린 또 한 팀, 네. 예, 빅톤. 예, 컴백을 했는데 이진혁 대 빅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정말 약간 짝이라도 한 듯이 이진혁과 빅톤이 같은 날에 컴백을 했는데요. 네. 빅톤에는 프로듀스 X101 당시 연습생으로 참여했다 중도하차한 최병찬이 소속된 그룹입니다. 앞서 X1으로 발탁된 한승우를 제외하고 6인 체제로 컴백을 했는데요. 네. 오랜 공백기를 깨고 다시 돌아온 만큼 멤버들도 이번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병찬 연습생이 아닌 빅톤 네. 최병찬으로서 앨범을 다 같이 내가지고 또 굉장히 뿌듯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가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거기 나가서 출연자분들에게 물을 맞게 한번 제가 시원하게 웃겨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을 계기로 처음 경험해보는 네.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첫 아시아 투어도 있고 팬미팅 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월드 투어도 정말 나중에 첫 경험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빅톤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월드 투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보입니다. 아하, 브라질 찍겠네. 네, 상파울로 찍겠어. 보니까 네.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느낌이 네. 있습니다. 예. 브라질 쪽으로. 예, 펠레 보겠네 조만간. 예예예, 있습니다. 네네. 네, 비록 1년 6개월 만에 컴백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미니 5집 노스텔지어로 미국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하고 또 음원 사이트에서도 앨범 전곡이 차트인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오늘이 바로 빅톤의 데뷔 3주년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기세로 더 큰 날갯짓을 펴는 K-POP의 스타가 되시길 저 선샤인도 빅톤 선배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저 네이처도 지금 뭐 오선지 잘 그리고 있죠? 네. 어때요? 예, 궁금해가지고. 네. 저희가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오호. 컴백을 앞두고 있어요. 다 됐네. 네. 어쩐지 물어보고 싶더라고. 예. 정말 거의 앞두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긴장되겠다. 네. 그래요. 타이틀은 뭐예요? 네. 타이틀은 웁시라는 노래. 웁시요? 네. 내가 너무 잘나서 미안해. 약간 이런 내용을 담은 웁시. 약간 웁시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좀 우아 떠는 거 웁시. 뭐 이런 거구나. 웁시가 아니라 웁시. 그럼 좀 약간 그런 톤으로 저도 한번. 그래요. 한번. 여러분은 지금 백트윈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어디서 목소리 들리지 않나요? 이건 천상의 아리아? 자, 오늘 팩트인스타의 까만 밤의 요정 아리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아리아즈입니다. 와. 저희 아리아즈는요, 아름다운 손 라는 의미로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전달해드리겠다는 저희 여섯 명의 포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타이틀곡 까만 밤의 아리아는 글리치 팝 장르의 미디엄 템포 댄스 곡으로 저희 여섯 명의 목소리를 잘 녹여낸 곡입니다. 기분이 좀 어때요? 데뷔하니까. 아직 솔직히 실감이 안 나서. 네. 실감이 안 나고 지금 정말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 진짜 너무 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멤버들이 꼽은 놓치기 쉬운 까만 밤의 아리아 이 킬링 포인트는 어딘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의 안무 포인트적인 부분이 킬링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몰래 몰래 다가간다는 의미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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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한번 땡겨주고 저희 목소리를 올려준다 이런 의미에서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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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베 잠든 맘을 깨워 베베베 Oh, Aria, Aria, eh. 네, 잘 봤습니다. 이번 코너의 이름은요. 안녕, 우린 아리아즈라고 해 코너입니다. 아, 안녕, 안녕. 우린 아리아즈라고 해. 자. 누구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저는 팀에서 맏언니를 맡고 있는데요. 네. 막내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아리아즈의 동안 페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네. 이 김유은 지방이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 시현 씨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하얗고 지방이 인형이라는 인형을 되게 닮았다고 해줘가지고 생긴 별명입니다. 제 꿀잼 보장 개인기는 동요 부르기 온몸으로 뚜둑뚜둑 소리입니다. 목소리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저만 들을 수 있는 ASMR인가요? 네. 데뷔곡을 동요 버전으로 혹시 들어볼 수가 있을까 해요. 아름다운 벨라 벨라 에이 너야 너야 아이 까만 밤에 기기 우려줘 널 위한 나의 환상극 자 원래 버전 한번 들어보고 원래 버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아름다운 벨라 벨라 에이 너야 너야 아이 까만 밤을 깊게 우려줘 널 위한 나의 환상극. 자 여러분 시청자 퀴즈입니다. 과연 뭐가 동요 버전인지 여러분 시청자 퀴즈 하겠습니다. 자 또 혹시 멤버들이 개인기 제보해 줄 거 있어요? 혹시 있나요? 애교를 요즘 연습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네. 애교가 되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연습을 했군요. 연습 박수 한번 줍시다. 그래서 역시, 연습을 했군요. 택도 인두타 너무 좋아. 와서 너무 좋아. 아리아즈 너무 행복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유지 씨를 위한 글이에요. 유지 씨를 위한 글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멤버들이 직접
네, 누가 쓴지 모르겠죠. 자. 우리 윤지 언니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귀엽게 생겼어요. 막내와 맞먹는 귀여움을 가지고 있다. 아기 같은 외모와 동안 외모. 아, 동안 미모. 저희가 미션 애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션. 나 니네 집이 너무 좋아, 레완나. 이게 지금 해야 하는 지금 네, 다음 주에 할래? 네? 아니요. 아리아즈 너무 좋아, 내일 만나. 응? 응? 오케이, 여기까지. 박수 한번 주시라. 다음에 넘어갈수록 기대가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지? 처음 보는데. 누가 그린 거예요? 아, 네. 약속. 지금 그리기. 꼭 약속을 필요한 분이었어요. 네. 자, 아리아즈의 1등 콧대 주둥입니다. 아리아즈의 1등 콧대, 이거는 본인이 좀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도전하고 싶은 컨셉이 있나요? 청순한 컨셉을 청순한. 세상 청순 네. 컨셉을 그래서 저희가 하나 뭐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가요계 청순 가련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저희가 영상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청순하세요. 청순하게 머리 꽃보다 네일이 떨어지겠어요. 이쁘다 이쁘다. 멤버들이 직접 준 칭찬 카드가 있습니다. 아~ 진짜 감옥에 한번. 완벽한 콧대,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 팀의 비주얼. 너무 귀여운 사투리와 콧대,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이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에 힘이 세다고 나와 있는데요. 진짜 힘이 센 편인가요? 아니, 저희 언니들이 약한 편이에요. 좀 머리 썰어질까요? 효경 언니! 자, 첫 번째부터 우리 효경 씨를 골랐습니다. 네. 그냥 이깁니다. 어? 두 손가락으로 이깁니다. 오! 첫 번째 불에 나오는데 좀 자연심이 상하지 않나요? 이겨보겠습니다. 아, 이겨보겠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네, 준비, 시작! 잠깐. 이겨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연희 언니! 나와! 오! 센 상대부터 먼저 물리치는 건가요? 기대해도 좋아. 기대해도 좋아. 잡아주시고요. 시작! 우와! 우와! 들렸어! 우와! 여기까지! 빨리 들어와! 자, 들어가세요. 탈락자는 말이 없습니다. 윤지영! 너! 이제 쉬어가는 빨리 들어와요. 쉬어가는 다행인가요? 네, 네. 아, 네. 시작! 시작! 잘 쉬었어요? 시작! 잘 쉬었어요? 누르세요. 약간 먹어서 아니야. 알았어. 다시 해보자. 준비, 시작! 수고했어요. 빨리 들어와요. 저 이제 좀 무서운데. 시원이. 너 정신이. 시작! 오! 자! 여기까지. 너 정신이. 가장 막상막하게 효과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분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네. 다원 언니가 힘이 제일 셉니다. 자, 마지막 왕중왕 대결. 다원 나와주시죠. 볼만하다 이거. 오늘 희망이십니다. 아,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주인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나를 처음으로 골랐어야 돼. 나를 처음은 지금 너 힘이 빠진 상태로 나를 이길 수 없어. 둘 다 숨도 안 쉬고 있어요. 숨도 안 쉬고 있어요. 준비, 시작! 오! 이게 정말 사실 자. 한 번도 저를 이겨본 적 없거든요. 주은이는 와,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안 돼요.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얼굴이 달걀 반형이에요. 저는 모두가 다 원하는 목소리 다모입니다. 이름은
이다원이고 네. 특기는 노래입니다. 꿀잼 부장제 이게 뭐 오타인가요? 읽어주시겠어요? 동영상 프로그램 그 사이트에서 되게 네. 유행하는 웃음 참기 챌린지 7단계가 있어요. 참아야 돼요, 웃음. 나 알아요. 네, 거기에 아, 그거구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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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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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해 4원씩은요 바로 저희가 칭찬 카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죠. 네. 우리 다원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털털하고 예뻐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허리가 가늘어요. 꿀 성대와 보석같이 예쁜 눈. 정말 모두가 다 원하는 목소리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원합니다. 네. 혹시 팩트인스타에서 그 목소리 선물 좀 들려줄 수 있는지. 어떤 립을 발라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죠? 여리. 아, 나오시죠. 입술은 네. 그 개복치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알죠, 알죠. 닮기도 하고 제가 조금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어서 멤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자, 진짜 개복치로 돼 있네요. 자, 붕이 나왔고요. 모두가 사랑하는 목소리나 다모 이런 것도 나왔는데요. 네, 이름은 채열이고요. 네. 특기는 멍 때리기, 개인 기업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치킨 누들 스프를 제가 한번 커버를 해봤었는데. 자, 음악 주시죠. 바로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어떡해. 넘어. 끝났네요. 와! 어머는 내가 꼴등. 그럼 꼴등이 바로? 네, 제가. 말이. 느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아니요.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빠르네요. 긴장해서. 엄청 빠르네요. 저는 또 시간에 쫓기는 편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 여리야, 이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아, 네? 우리 여리 씨도 마찬가지로 칭찬 한번 우리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나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 네, 윤지 씨였고요. 너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싶어. 춤출 때 얼음공주같이 차가운 눈빛이 매력 포인트. 우리 여리는 춤출 때랑은 다르게 평소에는 애교가 있어서 반전 매력이에요. 네, 액조같이 우아하고 느낌 있는 춤선. 춤선이 예뻐요. 유독 여리가 저한테는 되게 애교가 많아서 시연이 언니 이거 먹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차가워 보이지만 애교가 많은 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춤선이 예쁘다.
프리스타일 좀 댄스 한번 부탁드려도 될지 괜찮겠어요?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아, 네. 하고 나가요.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음은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 사인을! 그림을 좀 좋아하나 봐요. 네, 장카소입니다. 장카소라는 별명과 다르게 별명이 효구리네요. 자, 쭉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주에서 온 소울 보컬 효구리입니다. 이름은 장효경이고요. 특기는 보컬이랑 작곡입니다. 아, 작곡을 좋아하는군요. 꿀제 부장 개인기. 멋있는 영어 스웩백. 비트 이런 게 없어요. 네. 어 그냥 가능한 거예요? 이건 멋있는 거여서. 아,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비트가 필요 없다. 마이크 주세요. I can make a flow, Peter Petter with a petter, Peter Juicy. Used to be in a drill, beer and a groovy. I ended up on an album cover in a Gucci. I see. 다 알고 웃는 거예요, 그럼? 너무 너무 멋진 가사였던 거예요? 코코버들 키세스라고. 코코버들. 자, 우리 또 칭찬 좀 볼까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아, 본인이 있었나요? 다음. 배우 오명경님을 닮은 완벽한 외모, 완벽한 비율. 네. 우리 효경이는 효경이만의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입을 가졌다. 웃을 때 여리군요. 자 보면은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눈웃음이 가장 예쁘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한번 CF처럼 앞에 보면 눈웃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 것 같아요. 둘 셋. 샬랄랄랄라. 자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효구리였습니다. 네 다음은요. 오잉. 어 궁금해할 필요도 없이 한 분이 남았어요.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시현이고요. 보라 덕후 퍼플션입니다.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주셨고 오늘 옷도 보라색으로 입고 오고요. 특기는 캐릭터 따라하기입니다. 우리 캐릭터 따라하기가 돼 있어요. 놀라실 수도 있어. 시끄러워서. 싫다 싫다. 담비는 파란색을 싫다. 핑크색이 좋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 평소 성격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콩은 싫어. 콩은 싫단 말이야. 콩은 싫어. 자 시작. 싫다 콩은 싫다.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었는데 어떤 거죠? 그건 조금 무서운 컨셉? 아, 강렬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느낌만 살려서. 오! 포스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연이의 신청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 살려서 읽어주세요. 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니? 정말 열받죠? 네. 열받죠? 네. 인디언 부족의 맛집 아리아즈의 분위기 메이커 개인기 부장 비율이 너무 좋아요. 엉덩이가 예술이에요. 이거 본인이 있었죠? 이거 본인이 있었죠? 아니에요! 자, 개인기 부자가 있어요? 아쟁 총각이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인디언 보조개 맛집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보조개가 아니고요. 아기 때 소파에서 뛰다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되게 특이한 곳에 보조개가 생겨서 갑자기 슬픈 얘기를
아 이렇게 옆에 좀 위쪽에 있네요 보조개가. 네. 그렇죠. 너무 예쁘게 잘 됐다. 자, 백댄 스타 현재 아리아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팩트 인스타 이렇게 처음 찾아뵙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느낌으로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신 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아리아즈 까만 밤의 아리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녀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리아즈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맨 마지막에 제가 네. 요즘에 귀뚜라미가 안 좋은데 아비야 아비야 그러는 거죠. 네. 옛날에 뭐 할 때 아비야 이랬거든요. 뭐 덤벼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읍씨 이런 것처럼. 네. 아리아 분들이어서 네. 아리아 아리아 귀뚜라미 네. 진짜 안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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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댁에 보일러 깔아드리세요. 네. 자 어렵고 생소한 팬덤 용어를 알아보는 네. 시간이죠. 더코피 뉴스. 자 오늘은 또 어떤 단어가 저희를 또 혼란에 빠뜨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네. 단어예요? 오늘은 또 색다른 단어를 준비해왔는데요. 네. 아, 뭐요? 아이돌 팬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바로 앨범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스트리밍을 하는 것일 텐데요. 맞아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팬덤 용어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초적인 스밍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뭐 그 정도예요. 리더. 뭐. 스밍. 네. 뭐 알아요. 리메이크 개념 아닙니까? 스트리밍.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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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죠. 앵콜.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되게 다양한 이제 10대부터 정말 더 많은 나이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실 텐데요. 이제 스밍이 대중적인 의미라면 아이돌 팬덤들은 순밍이라고 오? 순밍을 합니다. 아 순밍? 순밍이 어떤 의미일지 예상을 한번 해주세요. 그냥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노래가 좋아서 막 숨이 막혀서 막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건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아이돌 팬덤 용어로 줄임말이 정말 많다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숨밍은 바로 숨 쉬듯이 스트리밍을 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숨을 쉬는 거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언제나 해야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팬분들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매 순간, 매 시간 끊이지 않고 스트리밍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한 노래를 계속해서 스밍, 스트리밍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그냥 계속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예전 사람이에요. 예전 사람이에요. 그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현아 아나운서님처럼 네. 이제 아직 특정 팬은 아니신 분들은 이제 순밍과 네. 약간 반대되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입스밍이라고 합니다. 입스밍? 그러니까 입으로만 스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 밥 먹으러 갔을 때 넌 입만 갖고 오니?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특정 아이돌을 좋아는 하지만 스트리밍을 하지 않는 팬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괜찮네. 음원 외에도 뮤직비디오를 계속해서 재생하는 것을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줄여서 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팬은 아니네요. 입스밍은 그런 것도 아닌가요? 엄청난 팬은 엄청난 아니지. 팬은 그래도 아니다. 또 좋아해 주시는 다 팬은 그쵸, 팬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어찌됐든 저 노래가 좋긴 좋은데 저희 예전에 이거 저기 뭐 테이프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돌려봐. 그거 다시 한번 듣게. 네. 뭐 이런 거지. 네. 왜 그 당시에는 왜 건전지 값도 무시를 못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 거로 안 돌리고 자꾸 현아 그거 돌려봐. 그거 노래 좋더만. 뭐 이런 거야. 그래갖고 우리 때 그 저 건전지 값 아끼느라고 이형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그렇죠. 용으로 돌려야 되거든. 둥그러면 안 돌아가. 약간 이런 건 해봤어요. 볼펜 넣어서 약간 돌리고 이런 건 해봤어요. 그 누구 테이프인데요? 제 거 이제 약간 공부할 때 듣는 테이프 이렇게 엄청 커다란 카세트 테이프가 저도 있었어요. 그거 그러면 저긴데 민병철인데. 영어 테이프는? 예. 예. 이제 사실 그 아이돌 이제 팬덤 내에서 스밍이나 뭐 뮤스는 그 매우 이제 중요한 행위이자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음원 사이트 순위가 이제 그 그룹의 인기와 인지도를 올리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 그 스트리밍이 많이 돼야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그 앨범 판매량이 얼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됐지만 네. 요즘은 음원 순위 또 이제 뮤직비디오 뷰 뭐 이런 게 맞아요. 얼마인가가 맞아요. 이제 기사화가 됩니다. 더불어 이제 팬덤 사이에서는 스밍을 얼마나 했냐, 순밍을 얼마나 했냐가 해당 아이돌에 대한 충성도를 이제 확인하는 잣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저도 이제 초창기 기자 생활할 때 기사를 쓰면 그 앨범 판매량을 갖고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네. 제가 기자 생활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음원 차트 이제 스트리밍 그 횟수가 이제 기사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스밍, 순밍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 발굴했어요. 예. 선샤인 오늘 처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예. 너무 감탄을 하네요. 아, 예. 몇 분 끄네요. 말로만 예. 그러지. 예. 입만 갖고 왔어? 입술이 맞네. 예, 예. 아, 그나저나 저기 뭐야. 하여튼간. 네. 뭐 팬들 입장에서는 저희 때도 뭐 앨범 뭐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1등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아까 뭐 조회수 얘기했지만 네. 본인들 그 앨범 나오면은 읍시 나오면 계속 요거 스밍 하나. 본인들은 어때요? 저희는 사실 예. 이제 안무 연습할 때 너무 매일매일 듣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질려서 약간 많이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 생활할 때는. 그냥 다른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 많이 듣다가 잘 때 약간 소리를 줄여놓고 하면은 이미 잠드니까 잘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생각이 별로 안 나니까 네. 잘 때 또 약간 틀어놓고 약간 이렇게 틈틈이 틀어놔요. 왜냐면 그 피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때 그 노래를 틀으면 더 피곤해지거든요. 바로 골아 떨어지는 약간 거죠. 일하는 뭔가 네, 그런 네, 네, 네. 잠자면서도 일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저희도 승밍 네. 계속 네. 하자고요. 그렇게 혹시 자, 팬덤 용어뿐만 아니라 팬덤 문화까지 엿볼 수 있었던 오늘의 덕후피디아 승민이었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새롭게 그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그 개편시기도 아닌데 그러게요. 이렇게 그 새 코너 선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팩트 인스타 제작진들이 또 의외로 예, 비지합니다. 굉장히 무지런하죠. 예, 예, 예. 정말 예. 의욕적으로 준비를 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예. 좀 가져보면서 예. 함께 만나보시죠. 고민 해결 동료 방송 에이스 고독방 함께하자구. 고민 해결 동료 방송 에이스 고독방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MC라니 저희가 MC라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 고민 해결. 오늘은 저 첫 화인 만큼 저희 에이스의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야 어쩐지 아니 평소에 고민 하나도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막 아, 너의 고민 있으면은 좀 혹시 보내줄 수 있겠니? 멤버 1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초이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 정관이 형 아니면은 와우 형 같습니다. 저는 왠지 느낌이 와우씨 약간 이제 고민을 보내야 하는데 마땅히 이 사람 고민이 없거든 사실. 일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일상 해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이 형이 생각보다 고민이 와우 형보다 없어. 코고민 멤버 2 데뷔 때보다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팀이 퍼포먼스 그룹이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퍼포먼스에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운동도 병행하고 건강보조식품 등등 해가 갈수록 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몸의 피로회복력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떨어진 것 같아 늘 고민이 듭니다. 아니 요즘 형들이 네.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드시죠 많이? 아니 뭐
준이 형이 많이 힘든가 봐요. 아주 아유 정말 나 그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요. 그냥? 진짜 멀쩡합니다. 안 괜찮아. 멀쩡합니다. 힘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해. 이거 뭐 맞죠? 네 맞아. 제가 재산입니다. 아 저 근데 진짜 동대미 아니라 저 진짜 진짜 진지하게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네. 적어서 보낸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진짜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이게 느껴져. 체력이 예전같이 그렇구나. 맞아. 다른 뭐 심적인 힘든 건 없어요. 뭐 체력적으로 다 힘들지 않습니까? 또 한참 일이 많은 시기잖아요.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면은 야 너 괜히 말하면 더 그렇게 되는 거 하지 말라 그래. 진짜 힘든 거 어떡해. 사실 괜찮나요 요즘? 아유 뭐 잘생생하네. 말짱합니다. 저야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우리 형을 위해서 저는 차라 베이베 차도 좀 더 힘을 내. 아 가까이 좀 가. 좋아하게 될걸. 왜 카메라를 피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는 힘이 났습니다. 아 힘이 났어요? 네. 취업 됐어요? 네 취업 됐습니다. 성공. 네 제가 또 열심히 챙겨 먹고 네. 잘 자고 네. 네, 힘을 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꼬독꼬독. 세 번째 사연입니다. 삐딱선을 한참 활동 중인데 우린 저는 너무 착하고 정직해서 고민입니다. 어이가 없네. 멤버들이 그러다 오는 것 같은데. 자, 삐딱선 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에이스 중에 착하고 정직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TMI 말씀드리자면 에이스 멤버들이 다들 좀 망상증이 조금씩 있어요. 조금 네. 자신이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누구지? 제일 못된 사람인데. 아 그렇죠. 제일 못된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착하다고 안 해요. 자, 그 이름 누굽니까? 할아버지 동할배님. DH라고 네. 제 찬씨가 저는 동훈이 형 같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동훈씨라고 말 안 했습니다. 찬씨만 동훈씨라고 말을 했고 그 죄송한데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이 형이 아니고 저 저 같네요. 제가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얘도 동훈이 사연이라고. 자 이분 지금도 네네. 충분히 삐딱합니다. 네. 꼬독꼬독. 멤버 4 서로 잠이 드는 패턴이 다릅니다. 자려고 집중하는데 텔레비전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 들리고 씻는 소리 들리고 아니 잠이 들려 하면 말 걸고 많은 소음으로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저 같아요. 네, 노래 소리는 저입니다. 근데 이거 약간 네. 저는 사실 이게 동훈이 형 사연일 줄 알았거든요. 방금 동훈이 나왔잖아요. 네. 와우. 근데 와우 형이 뭔 잡을 못 한다고 무슨 텔레비전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 아 노래 소리는 인정. 왜냐면 준이 형이 노래 진짜 많이 불러요. 가끔 막 저 형이 노래방을 간 건지 뭐 씻으러 들어간 건지. 아 얘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샤워장에서 이렇게 부르면 에코가 있어가지고 연습을 막. 근데 공감하실 겁니다.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면 노래가 잘 됩니다. 잘 돼요. 김경호 선배님 금지된 사랑을 좀 많이 부르긴 했었는데. 내 사랑. 네, 어쨌든 간에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게요, 와우 씨. 네.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씨, 잘 자요. 잘 자요,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그럼 난 dancing, dancing, dancing with the moonlight. 저기 죄송한데 콧구멍이 제일 못해요. 콧구멍이 미남이시네. 오늘 밤에 나는 그대가 없네요. 두성! 커터. 네, 오늘의 마지막 커터. 사연 멤버 5가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뭐 누군지 바로 알겠어요. 저는 자도 자도 잠이 와요. 누구지? 아우 모르겠는데. 그만 좀 자. 제발. 무슨 자 아니에요. 제발. 진짜 눈을 떠도 자고 눈을 감아도 자고. 눈을 뜨고 자는 사람이 어딨어요. 눈도 자요 보니. 본인이신데. 제가 찬 씨가 뒷좌석에 항상 고정 자리가 있거든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아 눈 뜨고 안 자요. 저 차나 가자 그러면 진짜 이러시거든요. 아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죠. 솔직히 제가 잘 때마다 네. 준이 형이 뭐라고 해요. 뭔 놈의 잠을 그렇게 잘 나냐. 아니 눈은 뭔 놈의 코를 그렇게 곤다냐. 맨날 그냥 사투리로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고 잠을 자지 제가. 야 차나 지금 뭔 놈의 잠을 그렇게 자냐.
아니, 코 좀 그만 보라 좀, 제발. 어? 코에 뭐 불도저 넣어놨어? 어쨌든 간에 잔씨, 네. 눈은 감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더 파이팅 하자고 이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 하시죠. 사랑의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네, 아 정말 우리 멤버들이 진짜 이런 고민들이 있었네요. 약간 좀 뭐랄까 형들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었고, 이제 곧 형들의 살기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뭐. 첫 회 진행이었어요. 네, 이제 고독방. 사실 평소에 되게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약간 고민과 사연과 대화할 수 있는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활동을 하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말해주고 이런 거보다 저희 이야기를 할 일이 많았어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찬 씨와 한번 고독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의 고독방 다음에도 이어지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고민 머징. 그 뭐 에이스 예. 친구들도 예, 고민이 뭐 이거저거 네. 뭐 버전이 많네요. 살면서 네. 고민 없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복 지수 이렇게 그 높이는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고민거리가 약간 좀 예, 연해지죠. 예, 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네. 뭐 선샤인도 뭐 고민이 있나요? 아, 저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컴백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다이어트를 지금 엄청 막바지여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맛있는 것들은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아. 맛있는 것들은 다 살이 찌는지 그게 진짜. 제일 고민이에요. 아하. 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그만큼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자, 에이스의 고독방은 시청자분들 또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네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연예가의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현장 이스타. 바라만 봐도 애정이 뚝뚝. 솔직 당당한 연인 현아와 던. 하지만. 져주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양보를 안 한 거죠, 사실. 저를 자꾸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경쟁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날 한시 같은 곳에서 동시 컴백한 두 사람. 음원 차트 경쟁까지 하게 됐는데요. 부담감은 없었을까요? 저는 이상하게 뭔가 더 부담이 좀 덜 됐다고 해야 되나요? 같이 한다고 하니까. 네. 뭔가 조금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맞죠. 저희가 앨범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제가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까운 지인분들께서 그러면 같이 나오는 거냐 이번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안 맞아요. 음악적인 스타일이나 같이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마치 배틀을 하듯 치열하게 준비한 신곡 소개도 들어봤습니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꽃이 여름에 폈다가 겨울잠도 자야 하고. 그렇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잖아요, 꽃은. 네. 또 너무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뿌리채 썩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네. 게 왠지 저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청춘의 시간 속에서 뭔가 그런 현실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 진지한 제 마음 속에 뭔가 그런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물음들을 독백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독보적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두 분, 정말 듀엣 무대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서로 아까, 뭐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금 예. 안 맞는다기보다 네. 좀 어렵죠. 주고받고 네, 예. 안 맞아요. 네. 뭐 좋은 노래와 네. 뭔가 이제 뭔가 상상이 되는 그런 네. 그림이 있다면은 네. 할 마음은 있네요. 할 마음은 있다요. 네. 네. 근데 본인이 또 네. 작곡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 1 공사 구분 철저하죠? 태격태격해도 칭찬은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존경을 많이 해요. 배울 점이 평소에 모습에 되게 많고 저도 많이 배웠고 연인으로서 존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그런 게 조금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합니다. 제가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무대에 서서 예쁘게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저에게 믿음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는 말은 많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지원군인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요? 대표님 콘서트 하고 싶습니다. 아, 따로요? 아니면 같이? 따로! 아, 저 콘서트 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곡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아한테 약간 불러주면 진짜 고마울 것 같고 저보고 얼마 전에 농담으로 아니 너 행사가 굉장히 많던데 나도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그것을 피해곡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와, 저 질문이 저렇게 진지하게 느껴지네. 여전히 사랑스럽고 당당한 두 분 쭉 꽃길, 돈길만 걸으세요. 같이 저기 뭐 행사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뭐 저기 옥태견 뭐 백지영처럼 네 개의 예, 사탕 이거 하나 예 하시고 철임이 있잖아요. 예, 둘이 하나 부르면 되겠네. 그나저나 그 아이돌 커플이 함께하는 그 쇼케이스 네. 최초 아닌가요? 그렇죠? 예, 두 분 예, 계속해서 빛나는 활동 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 팩터뷰 예고해 드릴게요. 미니 앨범 1으로 돌아온 원팀이 오랜만에 팩터뷰를 찾는데요. 오는 11일 월요일 2시 30분 TBS 1층 오픈 스튜디오에서 공개 녹화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세요. 자, 선샤인 저희 씨도 우리 또 인사를 또 드려야 될 텐데 네, 저희 네이처도 다음 주 11월 12일 두 번째 미니앨범 네이처 월드 코드 A로 컴백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도 했고 좋은 노래들로 꽉꽉 채워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훈밍! 옵시 이거 그냥 입에 착착 붙네. 네, 네. 어느 건 딱 들어도 저 제목이 뭐라고요? 이러거든요. 예, 맞아요. 예, 지씨, 박씨, 강씨, 읍씨. 네네. 네. 그래요. 예. 팩트인스타일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부터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o make this so hot, break down with ocean. Make this flow on fire, break, break, light it on fire, fire. Make this so hot, break down with ocean. Make this flow on fire, break, break, light it on fire.